최근 국적 상선대의 급격한 증가와 해운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해운 사업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24번째 바다인사이드. 전문적 역량과 올바른 선원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소개합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 관련 산업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해기사 등에 대한 국가 자격 검정 업무 수행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65년 국제연합개발계획 자금으로 설립돼 올해 설립 52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최상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국내 최고의 해양수산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저희 해양수산연수원의 주요 사업 분야는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교육훈련,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 국가 자격 검증 업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국제교류 증진 사업,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관련 교육훈련은 이 분야의 사업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집중 교육훈련시킴으로써 국내 외항 입출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가 교육의 주 목적입니다. 한편 연수원은 정부로부터 수탁한 해기사 국가 자격시험 검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선 해기사란 선박에서 간부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해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등의 매너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매너를 취득하기 위해선 우리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고 면허를 위한 조건 등을 충족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면허를 주게 됩니다. 해기사 시험은 직종에 따라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뉘며 필기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면접은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원은 초급 해기사들의 등용 문이라 할 수 있는 오션 폴리텍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비해양계 출신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해기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장 직무 중심의 회사 인재를 양성 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오션 폴리텍 교육 과정은 외항 상선 3급과 어선 5급 과정 136명 모집에 383명이 접수하여 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최종 128명이 입교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생들은 연수원에서 이론 교육과 승선 훈련, 국내 해운 선사와 연계된 승선 실습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지닌 연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최첨단 장비들까지 보유하고 있어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는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장비로서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일산의 항해사, 선장, 도선사의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도선사의 시험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의 연구개발용으로도 현재 사용 중이고요. 연수원은 이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뿐만 아니고 기관 시뮬레이터, GMDSS 시뮬레이터, 액체 화물 시뮬레이터, 액티스 시뮬레이터, 레이더 시뮬레이터 등을 가지고 일산의 항해사, 기관사, 선장에게 현실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 외에도 해기사 양성생과 해사 고등학교 학생들의 상선 실습을 전담하는 3,500톤급 한반도호와 4,100톤급 한우리호, 수산계 고교 학생들의 어선 실습을 전담하는 370톤급 제2갈매기호 한 척까지 총 3척의 선박 실습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노후 실습선 한반도 대체선으로 5,200톤급의 그 실습선 상선 실습선 한 척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인도한 다음에 내년 1월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어선 실습선으로서 그 제2갈매기호가 있는데 제2갈매기호를 대체하기 위해서 1380톤 그 어선 실습선을 현재 건조하고 있는데 이 선박 같은 경우는 내년 2018년 10월경에 인도해가지고 2019년 1월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연수원은 해양수산 관련 사업 종사자 및 해기사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인력 양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해양플랜트 산업은 해양에너지와 관련된 생산, 시추, 탐사, 와 관련된 전반적인 해양에 대한 가치 사슬에 있어서 사용되는 일체의 구조물들을 건조하고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부가가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연수원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교육 인프라 확대와 종합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해외 취업 지원체계 확립 등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우수 인력 양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은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의 산업으로서 운송, 설치, 운영, 유지, 관리, 해체에 이르든 전반적인 또 다른 가치 사슬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특히 동산업은 전체 해양플랜트 전체 가치 사슬에 있어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기술 지배력과 작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을 때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높은 과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들이 필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 산업은 해양플랜트 전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수원은 2017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해상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1인 1실습 체제를 도입했으며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해기인력 중심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날갯짓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세계 무역 둔화와 글로벌 불황으로 해운업계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을 넓혀나간다면 해양수산인 모두가 바다에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연수원은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이와 더불어 강화된 국제 규제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양성을 통해 안전한 해양수산 강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가까운 미래, 최상의 교육 서비스로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해양수산 전문인력 교육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